예, 구들높이에서 뭐각 가문마다 그 놓는 방식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그 원리적인 이론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그 상식에 준해 가지고 그런 그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어떤 그 구들 넣는 사람들은 좀 특이하게 또 신기하게 또 상식에 벗어나 가지고 좀 신비스럽게 해 가지고 그 마케팅 분야에 핀트를 맞춰 가지고 돈을 벌게 하는 돈을 벌어 볼까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속세무민하고 긴 취재하는 것이라 주로 구둘빵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말년에 좀 기농을 해가지고 환경이 좋고 또그 공기가 좋고 여러 가지 그, 그 노후 생활에 좀 자연 친화적으로 이제 살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기농을 해가지고 구둘빵을 선호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 돈을 잃게 되고 마음을 상하고 또그 돈을 들여가 짓더라도 그 구들이 방에 안 따뜻하다든지 그런 그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가문에서 하는 그 내용보다는 문구들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어떤 그 내용이 있는가, 주로 그 문구들에서는 여덟 가지 8년의 기법을 주장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14기 기법이라고 14가지 그 특이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군 구조. 아군 구조는 아군 구조는 역기, 문구들에서는 첫 번째 역기라 그럽니다. 거스를 역자, 일어날 기자. 역기. 일반적으로 아궁이라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 부뚜막 아궁이가 있고 또 난방을 주로 하는 그 함실 아궁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밥을 해먹기 위해서 그 부뚜막에 솥을 걸고 아궁이를 한 그런 그 아궁이는 요즘에는 밥은 주로 전기나 가스로 하기 때문에 그 방이 안 뜨겁습니다. 그래서 주로 난방 위주인 함실 아궁이를 주로 놓는데 그냥 함실 아궁이를 이렇게 나무 엮는 그 구멍에다가 철문을 달고 그냥 그 적벽돌이나 그는 그 돌로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쌓아가지고 높이도 어느 정도 쌓아가지고 뭐 위에 구두장 놓고 불을 지피면 그만 아닌가 이것이 일반 그 초보자들이 생각하는 그는 그 아궁이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 살림집이라는 데는 살림집. 살림집이라는 것은 이 생명, 이 시옷 바른 살이라는 거, 살. 그 다음에 숟가락, 쌀, 살갗, 생명. 그 다음에 그, 삼신, 새끼, 사랑. 뭐 이런 거, 숨. 그는 모든 그 발음이 이 살림집이라는 거는 생명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일러 난방을 한 데서 이렇게 자게 되면은 건조합니다. 그거는 그 열기만 계속 돌기 때문에 건조해 가지고 겨울 같은 그런 그 날씨에는 이 건조해 가지고 피부병이 오고 또 호흡기 순환기 계통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생활에 난방은 주로 이 감기가 잘 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살림집은 그 구들빵을 만들면은 그 불을 떼면은 저녁에 잘때 실제로 잡으면은 습윤이라고 아주 미세한 그 습기가 이렇게 따뜻함과 같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것이 살림집이다. 그 살림집에는 반드시 아궁이 있어야 된다. 아궁. 이 궁이라는 것은 임금이 사는 집도 궁이고 또, 그,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참 고요하고 보호적인 그런 그 자궁, 또그 살림집에는 아궁, 이것이 이제 삼궁이라는데, 이 삼, 그 보일러 난방은 그 아궁이 없는 것입니다. 그 보일러실을 어디에 두든지 하양식 상양식 어디에도 두든지 상관이 없고, 또 이방 저방 할것 없이 호수막 깔면은 다 뜻인데, 반드시 구둘방에는 그 하나야. 구둘방 하나에는 반드시 아궁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궁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궁이보다도 무궁화들에서는 주로 아궁이를 기능적으로 구조보다는 구조가 있고 기능이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폭이 40에다가 길이가 1m 20, 높이는 80, 뭐 이런 것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양. 근데 그 모양이 아무 좋게 만든다 하더라도 방이 뜨시냐, 그막 뜨시지 않습니다. 예?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은, 구두에 있어서는 구조가 아무리 멋있게, 뭐, 아치형으로 만들었다든지, 멋있게, 이렇게 넓게 만들었다든지, 아주 멋있는 그 적벽돌로 아주 높이를 정확하게가 쌓는다 하더라도 기능이 갖춰지지 않으면 방이 떠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아궁이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궁화들에서는 설사 아궁이를 좀 삐뚤게 쌓더라도 그 속에 화열이 고래 속으로 빠르게 넓게 이렇게 퍼지면서 방이 뜨시게 그런 그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인데, 그것을 알려면 역기, 거슬리 일어난다. 그 우리 선조들의 그 운기학설에 보면은 섭은 하늘 거쳐야 조를 이룬다. 이건 뭐냐면은, 섭기라는 것은 찬 것을 들어가면은, 찬 것이 들어가면은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빨래가 잘 마르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섭기라는 것은 열을 가하면은 다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보통 그 인터넷에 그 구두를 놓는 그런 그 놓은 그 집들을 보면은 거의가 그 불이 잘안 들어갑니다. 아궁으로 이렇게 연기가 내친다든지, 또 굴뚝을 보면은 굴뚝에 연기 배출기를 달아가지고 뽑아낸다든지, 또 구두를 그 아궁이 앞에 그 벽면에 보면은 시커멓게 이렇게 얼음이 묻었다든지. 그런 것만 보면은 그것은 기능적으로는 그 아궁이의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아궁벽이 깨끗하고 불이 쑥쑥 들어가고 이렇게 내치지 않아야 방이 뜨시다. 그래서 엿기 불을 지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불이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한 5분 정도 지나면은 안에 팽창된 그 다습으로 인해가지고 연기가 아궁이로 이제 내치가지고 불이 약해지고 또 때로는 불이 꺼지게 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엿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엿기를 어떻게 잡느냐? 전면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아궁인데, 아궁이라 하고 이렇게 아궁이가 있는 것 같으면은 아궁이 한 장 적벽돌로 이렇게 쌀 때, 적벽돌로 쌀 때, 이렇게 적벽돌로 쌀 때,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봅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뚫어보면은 어느 지점에 연기가 이렇게 내치는 그런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기선이다. 거슬려 일어나는 그 마지막 선이다. 그 선에서 20cm를 더 밑으로 내려가지고 축조를 한 뒤에 구멍을 막고 불을 떼면은 불이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높이는 방의 크기라든지, 또그 고래 속의 냉기와 습기의 그 양이라든지, 또그 굴뚝이나 연도나 그 고래 놓는 그 형식에 따라
그 높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기선을 모르고 그냥 80cm로 쌓는데 밑에 나가서 40cm 철물 놓고 그까지 벽돌 쌓아가지고 또그 위에 뭐한 3, 40cm 적벽돌 쌓아가지고 이렇게 구두장을 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 아궁이를 만든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면으로 볼 때는 첨제 아궁 바닥에서 아궁 철문을 놓고 적벽돌을 놓으면서 철문이 움직이지 않게 직결나 삼아서 박아가지고 싸면서 계속 싸면서 구멍을 뚫어 봅니다. 어느 정도 뚫어 가지고 불을 지피 가지고 연기가 그 나오는 선이 가장 밑에 나오는 선을 표시했다가 다시 뜯어 가지고 초보자는 뜯어 가지고 20cm를 낮춘 뒤에 그만큼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전면으로 보면은 그것을 설명을 할수 없는데 단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함실 아궁이가 있고 여기가 이제 땅이고 여기서 이제 구두장이 이렇게 놔지겠죠? 이렇게 놔지면은 요 높이가 어느 정도 연기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살피가지고 그 연기가 나오는 지점에서 20cm를 낮춰가지고 내려줘야 되는 거 이게. 연기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나온다 하면은 여기서 다시 더 20cm를 더 파가지고 아궁이를 20cm 낮춰가지고 여기서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방 높이가 한 1m 20이니까 한 80cm로 아궁이를 전면으로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는 멋있게 만들지 몰라도 기능적으로 그것은 불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원지 아궁이를 만들 때는 역기선을 잘 선정해야 된다. 그 역기선은 우리 같이 이제 경험 있는 사람은 방 크기라든지 경험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만들어도 되지만은 초보자는 그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방 크기에 따라 또 방이 고래 속에 습기가 많은 땅인지 여기에 따라 그 역기선의 높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험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함실 아궁이를 만들 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쌓는 모양이 있고 또 이렇게 쌓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른 보면은 불이 이렇게 양쪽으로 와 이렇게 옆으로도 막 퍼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오산입니다. 불은 오르면은 냉기가 고래 속에 냉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불길을 흐트러져 버리고 감열을 발생을 일으키가 이건 좋지 않는 것입니다. 손살같이 치솟아야 세게 부딪혀야 넓게 퍼진다. 뭐 그것이 이제 공식인데 이 내용보다는 이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내용은 불은 올라간다면은 고래 속에 냉기 습기가 이렇게 들어 올라가더라도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냉기 습기는 고래 속에서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돌아버려야지. 이쪽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폭이 40cm 이상 넓으면 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 함실 아궁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능적으로 만드는 그 무음구들에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보다는 경험으로 보면은 더그한 가지 좋은 점은 우리가 한옥에 있어서 배흘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흘림. 이렇게. 배흘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한옥에서 기둥도 중간에가 이런 좀 굵은 기둥을 배흘림 기둥이라. 그러면은 이 면적이 넓으면은
넓으면은 이게 넓다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장작을 가서 다섯 개를 이렇게 놨다면은 이거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터져버려가지고 가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는 이것이 낫죠. 장작 다섯 개를 열때 좁아야 위에 중첩이 되어야 불이 가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보다는 이것이 좋습니다. 장작 다섯 개를 붙인다 할 때는 이것이 좋습니다. 왜 좋냐면은 밑에는 좁을수록 나무가 장작이 중첩이 되니까 좋은 것이고 또 불이 확 붙으면은 이 불이 옆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위에는 좁아야 불길이 세게 치솟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물총 싸움을 하면은 물총 끝에 구멍을 크게 뚫으면은 물이 멀리 안 나가는 것입니다. 구멍을 작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눌리면은 물이 멀리 가고 또 우리 입을 바람을 불때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입을 좁게 가지고 이것이 훨씬 가속을 같은 그 힘으로 불 때, 바람 입김이 세다. 그래서 아궁이는 기능적으로 좋게 만들려면은 그 아궁에서 장작이 타면서 오르는 치솟는 그 힘이 가속을 받아가지고 세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면은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좋고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또 이거 유튜브 동영상으로 무궁구들의 이거 놓는 방법을 기능적으로 많이 가르치는데 그것만 보고 구두를 놓는 사람들이 가끔 질문합니다. 아, 문 선생 그렇게 그행 거를 그대로 축조를 했는데 방이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이 그 가르친 그 현장에 보면은 학생들이 막 뜨거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장작도 아주 작게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이거는 인터넷으로 본다든지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보는 것은 그 이론적으로 또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두를 축조하는 데는 조금 그 맞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구두를 교육을 받으면서 싸면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거기서 토론을 하고 질문을 받고 다시 거기서 좋은 점을 찾아가면서 이런 교육해가지고 병가하고 또 아궁이에서 아궁이만 아무리 잘 만들다더라도 다음 고래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그 손맛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인터넷이나 동영상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궁이를 설명할 때는 아궁이만 설명해야지. 아궁이하고 고래바닥하고 또 아궁이하고 구들장하고 아궁이하고 고래뚝하고 아궁이하고 갬뚫하고 이거하고 연결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 아궁이에서 불이 깊이 들어가려면은 냉습을 빠져주는 개잡이에서 빼는 자침관하고 연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알려면은 이 이론으로 가르치는 칠판에서 그림을 그리고 말로서 가르치고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 가르치고 또 카페 게시글로 가르치고 그것만으로서는 문구들의 기능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취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문구들에서 아궁이 하나를 만들 때도 뽐때가리 좋은 것보다는 기능으로 불이 잘 붙고 불이 가속을 붙어가지고 그 불이 고래 속에 들어가면은 다른 데보다도 더 방이 넓게 퍼지고 넓게 뜨시고 또 장작 소모도 적고 그러한 그 기능적으로 아궁 구조만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